아니 난콩 엄청 싫어요. 괜찮네. 생각보다. 아, 콩국수한테 미안해? 미안해. 제가 저번에 차가운 면을 안 먹던 카리나를 냉면을 좋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콩을 싫어하는 카리나에게 콩국수의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 가. 물론 제가 이미 준비 다 해놨고 빌드업을 통해 가지고 카리나에게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저기 뭐해? 아니야. 근데 오늘 진짜 더울 거야. AC 없이 좀 힘들어요. 맞지 않아? 독일 여름은 참 구름이 한 점이 없어. 그럼 카리나 들어가서 뭐할 거야 이제? 아마 한국어 좀 공부할 거야. 카리나 요즘 한국어 잘해.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다들 칭찬을 일색이야, 카리나. 항상 행복해요. 그런 댓글 읽으면. 아, 나도 들어가서 회사 일 좀 하고. 그럼 둘 다 일 끝내고 밥 먹을까? 하자. 오케이. 이제 들어가자, 그럼. 가자. 카리나. 우리 오늘 점심은 이걸로 요리해 먹자. 그때 우리 부대찌개 먹고 남은 걸로. 아니 난 콩 엄청 싫어요. 그냥 나한테 식감 좀 이상해. 아니 그럼 콩으로 만든 음식은 다 싫어? 싫은데 아니라 그냥 좀 이상해요. 독일 요리 중에 뭐 좋아하는 거 없어? 콩 요리? 없어요. 전혀 안 먹어. 진짜.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저야. 우리 냉면 같이 먹었잖아. 그 전까진 차가운 면 싫어했잖아. 그리고 카리나 요즘 그것도 먹더만. 카리나가 직접 비빔면까지 사가지고 혼자서 먹고 있어요 요즘. 이거 맛있어요. 양념 너무 맛있어요 나한테. 근데 이것도 너 냉면 먹기 전까지 안 먹었잖아. 콩국수란 요리 들어봤어? 콩노릇? 그래서 정확히 뭐야? 정확히는 콩물국수인데 이제 콩을 갈아가지고 콩물을 만들어. 거기다가 면을 넣어가지고 설탕이랑 소금이랑 간을 해가지고 취향껏 먹는 국수야, 여름에. 콩국수 좀 고소한 느낌이나? 그렇지. 아무래도 콩이니까 고소하지. 그럼 카리나, 참기름하고 라면이 싸웠어. 근데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어. 왜 잡혀갔는지 알아? 아니.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럼 콩국수 한번 주문해봐, 자기. 사실 내가 미리 주문해놨어. 언제? 아니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여름이니까. 언제 주문했어? 며칠 전에 했어 내가 그냥. 아이고. 사실 내가 다 준비해놨어 얼음까지. 진짜? 카리나 몰래 오이도 다 사놓고. 한번 먹어볼게? 근데 카리나 알지? 원래 보통 음식을 좋아하려면 음식을 직접 해야 되는 거. 그래야 좀 더 음식에 애정이 생기고. 아이고. 아 근데 쉬워. 독일이어서 콩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인터넷 찾아보니까 콩물 국수와 제품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 저번 냉면처럼 그걸로 한번 만들어보자. 쉬워. 그래? 할 수 있어? 그래서 벌써 다 여기 있어? 접고? 냉동고 열어봐. 콩국수 사리. 그러면 그냥 이렇게? 카리나 얼굴에 그 오이 올려서 팩하려고? 너무 얇은데? 그렇게 얇게 썰면은 이렇게 얼굴에다 팩을 해야 된다고. 근데 좋아.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좋아. 냉면 비슷해. 짜장면도. 카리나 먹고 싶은 만큼 썰어. 나도 지금 냉수 물 필요해요. 좋아. 네. 잠시만요. 300ml 필요해요. 완벽해. 근데 냉수야? 이 냉수 아니야. 이런 맛이야. 진짜 고소한 냄새나. 진짜 그 참기름 같아. 이거 안 먹으면 너 고소 난다니까. 그래. 놓을 거야. 준비됐어? 냄새 나쁘지 않아. 간 봐봐, 카리나. 콩국수 참맛남. 우유 같아. 한국에서 그 콩
우유? 아니면 그냥 콩 음료수? 아 두유. 아 그거 엄청 비슷해. 어 그럴 수밖에 없지. 아 이런 맛이야. 나 진짜 면이랑 같이 먹고 싶어 지금. 그래서 빨리 합시다. 이렇게 너 면 찬물로 안 씻어봤지? 응 이거 처음이야. 그래서 좀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빨래가 다 이거. 아 이제 빨래 그만해도 돼. 그럼 일단 면은 그대로 둬 거기다가 가리나. 그 국물에? 아니 그냥 거기다 둬 지금 일단. 아이고 어이 좋아 충분해요. 그래서 지금 국물에. 아 여기다 넣어줘. 아. 야 국물을 차갑게 만드는 거야. 아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아. 그치 아이스 콩국수지. 그래? 어. 그래서 지금요? 어. 좋아. 간다. 아 이게 검정깨도 들어있어서 고소하겠네. 안 왔다. 핸드폰이야. 왜 설탕 여기 있어? 아 이제 이거는 카리나 기호에 맞게 넣으면 되는데 일단 그냥 한번 먹어봐 지금은. 맛있어. 면 먹어보니까 아마 조금 필요해요. 소금. 근데 맛있어. 이상하지 않아? 맛있지. 맛있어. 어. 콩 먹는 거 같지가 않지? 아 진짜 완전 달라. 이제 카리나 간에 맞춰가지고 소금을 넣어. 그 설탕 언제?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르게 먹거든. 으흠. 내가 광주 출신이잖아. 그래서 우리 광주 쪽에서는 설탕을 넣어서 먹어. 으흠. 일단 소금만 넣어서 먹어봐. 그럼 서울 사람들이 설탕 안 넣어? 어, 그렇지. 서울 사람들이 잘 안 넣지. 난 지금 더 좋아. 생면 너무 맛있어요. 국물하고 생면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왜 한국 사람들이 오이하고 계란 다니쉬 이렇게 좋아해? 그럼 궁금해. 냉면에 계란은 위를 좀 보호해준다고 먹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 근데 콩국수에 계란이나 뭐 짜장면에 계란 이거는 그냥 음식이 더 예뻐 보이니까 놓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네. 아 진짜? 네, 구독자님들 한번 알려주세요. 그럼 설탕은? 왜냐면 난 오랫동안 광주에서 살고 있어서 어. 광주 사람 같아. 아 그래? 그럼 설탕 넣어야지. 어. 일단 한 스푼만 넣어봐. 한 스푼?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음식 먹으면 원래 후추 아니면 고춧가루 아니면 소금 더 넣어. 근데 설탕? 아마 요리하면서 설탕 넣어. 근데 이렇게? 진짜 처음 봐. 이거 진짜 나한테 그 두유 같아. 근데 두유 맛있어? 광주 사람들이 진짜 먹을 줄 아네. 그럼 뭐가 제일 나? 그냥 아니면 소금만 아니면 소금 플러스 설탕? 소금하고 설탕 넣으면 제일 맛있어 나한테. 오. 괜찮네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먹어? 냉면 같아? 아우 여름에 이것도 많이 먹어. 으흠 이게 원래 얼마야? 8,000원? 아, 냉면이랑 거의 비슷해 가격이. 아이 아쉽네. 카리나 콩 싫어한다며? 아니 난 콩 엄청 싫어요. 아 그 카리나 집에 갔어. 아 딴 집에 갔어? 응 지금 새로운 카리나야. 오케이. 아니 이거 맛있어 생각보다. 왜냐면 난 그 콩 안 좋아해. 근데 여기 콩 없어요. 그냥 콩 맛이 나. 그래서 괜찮아. 짜장면 같아. 자기야 난 카리나가 이렇게 설탕 넣고 콩국수 이렇게 먹고 있는 거 보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네. 아 진짜? 그 한국 아파트에 살잖아? 그럼 가끔씩 음식을 파는 차들이 들어와.
여름에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씩 이런 콩물을 파는 아저씨가 왔었어. 아 진짜? 어. 그러면 여름마다 엄마가 그거를 콩물을 사와. 콩물 가지고 콩물국수 이렇게 만들어 먹었었어. 아 진짜? 어, 우리 진짜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근데 요즘에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와서 콩물을 파시는 이런 아저씨나 할아버지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아... 옛날 이야기 그만하라고? 오케이. 어때 카리나한테 너무 달아? 아니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난 원래 점심으로 잔 거 먹어. 잔 거 먹은 후에 단 거 먹어. 디저트로. 근데 맛있어. 그래서 어? 나한테 새로운 맛이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 너무 좋아요. 아니 난 콩 엄청 싫어요. 면 얼마나 안 남았어. 면 더 먹고 싶은데. 와 진짜. 내 생각이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어. 싫어하는 음식 지금 다 먹어보고 싶어. 김치 같아. 요즘 김치 진짜 김치에 빠졌어. 완전 깊게. 아 콩국수에 김치 먹으면 맛있는데. 아 진짜? 어. 그래서 어떻게 같이 먹어? 그냥 이렇게? 그렇게 먹어도 되고 그냥 김치에다가 면을 싸서 먹어도 되고. 이런 맛이야. 근데 이거 많이 하면 국물 밝아질 거야. 맞아. 그래서 보통은 따로 먹지. 아 오케이. 맛있어. 카리나 한국학과 석사생이면 콩국수에 김치 정도는 먹어야지. 맞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아 콩국수한테 미안해? 미안해. 지금부터 다른 음식도 먹어볼 거야. 아 다음에 또 뭘 먹어봐야 되나? 차가운 여름 음식을? 다른 차가운 면도 있어? 아 있을 텐데 막 생각이 안 나네. 비빔냉면도 있고. 구독자분들한테 물어보자. 여러분 추천해 주세요. While others might be stressing now, we rely on our facade to help us out.